죽여버리겠어요. 버러졌던 새끼가 여탄을 가져오노라. 죽여버리겠어. 날 가지고 오는 게 누군데? 당신 말대로 회장 자리에 올랐잖아. 그럼 됐잖아. 이제 와서 왜 착한 척인데?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잖아. 뭐, 우리 둘? 그래, 우리 둘. 내 아들이 죽었어. 당신 아들 우식이가 죽은 것처럼 재민이랑 바꾼 회사야. 근데 아버지가 나보고 미국 가래. 당신 같으면 갈 수 있어? 당신도 못 가서 날 끌어들인 거잖아. 저도 후회했어요. 그때 정말 정신이 없었다고요. 저도 아버지한테 그럴 생각 없었어요.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이 외양기 걸 어떡해요. 나도 살아야죠. 평생 그새처럼 살다가 이제야 사람들께 사는데 나도 살아야죠. 더 할 말 없지. 이러시면 제가 회장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. 이거 뭐 나? 나! 그만하세요! 회장님이 마지막까지 믿은 사람은 전무님입니다. 회장님한테 용서를 구할 사람은 전무님이에요! 그렇다고 저도 시한테 회장님을 맡길 수는 없잖아. 제가 회장님 옆에 있을게요. 신태진 씨죠? 검찰에서 왔습니다. 이 사람 아시죠? 살인교사 혐의로 검찰로 가셔야겠습니다.